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 빚진 자입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영적 재창조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야말로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착한 마음 가지고 나쁜 사람 이해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가장 악한 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가 한 짓이 뭐냐? 생명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선으로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서론적인 걸 뛰어넘어야 돼.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루느냐? 서론을 뛰어넘어야 돼.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다 뛰어넘어서 생명 살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궤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자세를 가졌던 분들은 이번 추석 기간에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필리핀 팔라완 이제 의료 캠프 그리고 또 설립 예배 또 선교 센터 이제 착공식 이런 행사들이 많았고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한 60여 명이 이제 캠프를 다녀왔고 또 이제 마닐라에 이제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는 전도 캠프. 이것이 바로 진행이 되어졌다. 저도 팔라완 캠프 팀과 같이 갔습니다.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 또 공동체 장님 몇 분 장로님들하고 함께 가서 필리핀 예원교회 설립과 또 예원 선교센터 착공식 예배를 그렇게 드렸고 현지 목사님들 특강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료 선교팀들이 팔라완에서 그곳에서 64명이 가서 그렇게 소아과 의사 또 치과 의사 두 분 또 신경외과 그렇게 의사들이 가서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팔라완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필리핀 전체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한 10분만 가면 바다 위에 그 물 위에 사는 그런 도시 마을이 있어요. 물 위에 산단 말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기서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할 정도로 열악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매주 가서 전하고 있어. 매주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번 의료 캠프 팀들이 가서 그야말로 늦게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 들으니까 막 하루 종일 환자들 보고 특별히 보니까 치과가 제일 많더라고. 치과 환자들. 그러니까 밤에 저녁 먹고 또 시작을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다가 우기철이 돼가지고 비가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몰라 밤 늦게까지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 팔라완 사역은 지금 현장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팔라완 현장은 우리 예원교회 선교센터가 서는 곳이라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섬인데 그야말로 그 거리가 길게 돼 있어 가지고 450km 그래 450km 끝에서 끝까지가 굉장히 길지요. 450km. 그런데 이제 그 현장 그게 실제로 세계적인 관광지라 그래서 그야말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한 4시간 가면 말이죠. 뭐 에메랄드로 깔려 있는 그런 현장이 있고 아주 그 현장인데 얼마나 거기 도시 한 100만 명이 사는데 싱글맘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어머니들의 직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 NGO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직업 훈련을 세웠어요. 미용실 기술 6개월 가르치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이제 커피 끓인 6개월 가르치고 또 데이케어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스미 스쿨을 위해서 NGO들이 활동을 우리 NGO 활동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복음 운동이 접촉점이 되어 가지고 이제 렘넌트들을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악한 분들에게 훈련을 기술을 가르쳐 취직을 하게 하고 또 이 길을 이번에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를 세우지만 지금 새들이 있는 곳에서 다 훈련센터를 다 옮기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안류 분교가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실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곳에는 제대로 신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류를 세워가지고 분교를 세워서 안류 공부도 시켜 제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 농인 선교 사역도 많이 정주원 선교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코이카 직업 이제 훈련 센터를 통해서 본격적인 동남아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예원 미션 센터가 동남아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RUTC 역할을 그곳에서 모두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도 훈련시키고 중직자 훈련시키고 평신도 훈련시키고 렘넌트 분들 훈련시키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언약으로 유닛 사역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필리핀 선교사님들 그곳에 이제 회건 선교사님이 한 10년 전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학교하면서 지금 한 1시간 반 떨어진 그 현장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이 팔라완 비롯해서 이 필리핀 동남아 복음화를 위한 로드맵을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우리 예원 선교선당을 세워지면 기관들도 수시로 가서 캠프도 하고 휴양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가서 쉬면서 또 선교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재창조의 삶이 영적 재창조의 삶 이렇게 서로가 원리에서 이루어서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영적 그렇게 재창조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한다 아니에요. 나 혼자 없어요. 모든 종교는 혼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예수님도 혼자 안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했습니다. 바울도 팀을 구성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혼자 안 해요. 함께 원리스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계 현장 가면 여러분은 여러 문제에 걸려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내딛지만은 그 서론을 뛰어넘어 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 현장에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NGO가 뭡니까? 우리 NGO가 우리 유니월드가 먼저 들어가서 3년 전에 들어가서 NGO 활동하면서 직업 훈련하면서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연합해서 이렇게 NGO 유니월드와 예원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확 일어났잖아요. NGO 유니월드가 내가 이사장이요. 예원교회 거라고 예원교회. 그 NGO를 왜 하느냐? NGO 유니월드라면 그 코이카라는 그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페이퍼워크를 해서 맞아 떨어지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케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팔라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자원 우리 봉사사들을 보냅니다. 자원봉사 갈 때 병익값 주지요. 숙식비 주지요.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국가에서 1년 2년씩 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학생들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부산 이만리를 위해 뭐 딴 데 와갖고 지금 뭐 코이카 그 훈련 다 받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없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없어. 이상하다. 아니 케냐에도 없고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케냐도 없고 여기 팔라완도 가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모집해도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은 안 와.
이것들이 알고 안 오는 건지 모르고 안 오는 건지 기가 죽어 안 오는 건지 뭘 이리저리 계산해서 안 오는 건지 아이고 뭐 1년 동안 영어 배우지요 NGO 배우지요 그 현장 배우지요 얼마나 좋아 이 젊을 때 한번 해보면 될 텐데 청년 대학생들 다음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금 이 현재 그곳에 봉사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세계복음화는 나 문제 걸려있지 말고 영적 재창조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뭐 계획들을 많이 있지만은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꿈도 있지만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뜻에 빨리 방향을 맞춰야 돼요. 방향을. 그 방향을 맞춰야 여러분이 한시에 쓰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재창조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뭐냐? 우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 1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는 거 예배하는 것도 뭐냐? 다 바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전부를 모여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뭐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뭐요? 자다가 깰 때다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4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재창조의 삶이 시작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랑의 빛을 감는 삶이에요.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요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요 십계명의 후반부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영적 자세가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세가 사랑을 대하라. 그런데 십계명 전반에 보면요. 사람과 관계뿐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도 사랑이에요. 십계명에서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반부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십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근본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래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자,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한마디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도록 존재,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감사하기는 커녕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그렇게 그야말로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 이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는요,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도 죄지만은 가장 큰 죄가 뭐냐?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 듣기는 들어, 알기는 알아. 근데 안 믿어. 순종 안 해. 그 결과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 인간은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병이 없었습니다. 가난이 없었습니다. 이런 비교식이 없었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말씀대로 살면 영생복락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영원한 멸망이 온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이 온 거예요. 이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어져서 적시로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받아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 찾아가서 적시로 해결책을 준 것이 뭐냐? 그것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 문제, 너 불순종한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을 기억하며 갚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빚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빚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갚는 거다 말이에요. 빚을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동족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길거리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신자라고 저 인간 죽여야 된다고 끊임없이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끊임없이 핍박을 해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 있었던 그 심정은요, 빚진 자의 심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사랑을 갚아야 되지. 저 유대인들이 나처럼 모르고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지. 저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변함없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면 이 사실이 이미 고백되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노라. 로마까지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 증가하기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이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복음의 빛을 갖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율법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증가하지 않아요. 율법의 틀에 갇혀 있지 마라. 본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만은 사랑이 빠진 경우를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사랑이 없어. 다른 거 잘해. 너무 착하게 잘해. 성실하게 잘해. 그런데 사랑이 없어. 이 율법주의는요, 끝으로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영향이 가기 때문에. 워낙 성실하고 워낙 착하고 워낙 진실되고 뭐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정직하고 좋은데 뭐가 문제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 요거 바리새인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죠. 뭐 율법 계명 철저히 뭐 그냥 목숨을 겁니다.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냥 율법 지키게 열심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뭐가 없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힘주고 용기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꼭 상처를 줘요. 진실되고 착하고 성실하니까 주는 상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적 사랑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누구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잘못하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지 율법적 시각까지 보니까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처 준단 말이에요. 응? 용서를 못해. 아, 전에 내가 받은 상처 너무 커. 이럴 수 있어. 내가 평생 내가 간직하고 살 거야. 잘해봐라. 그래. 그건 본인을 망하는 거예요. 이 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영적 암덩어리 그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수 갚겠다. 어?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중국 사람도 칼 팍 갑니다. 칼. 우리 아버지 원수를. 이 복음적 사랑의 시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그렇게 복음적 눈으로 보면요, 다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실직을 당했어요. 이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니까 집에 있는데 6개월 동안 말을 안 해. 너무 아내가 볼 때 안타까워서, 지켜보기 안타까워서 아내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냐?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쫙 썼는데 몇 가지 나오냐? 51가지가 나왔어. 이걸 써가지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읽으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처음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적 사랑으로 상대를 품으라. 복음적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으면 그 사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금 변화가 일어난다. 자,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 자녀 대상으로 서로 간에 자랑할 이유 찾아내세요. 한번 자랑할 이유. 남편에서 자랑할 이유. 요즘 카톡 좋잖아요. 톡을 해가지고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남편 아내 서로 목사님 저는 남편에서 도무지 자랑스러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쓰면 생각날 거예요.
억지로 다 해보시라고. 그 내용을 본 상대방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거 써주세요. 나쁜 것만 계속 찍어대면 더 나빠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빠도 좋은 것만 계속 말해주면 사람 좋아져요. 아시겠죠? 긍정은 긍정으로 바꿔요. 부정은 계속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지혜롭다 할수록 현명할수록 이상한 잘못만 찍어대요. 제 눈에 잘못만 보이니까 또 잘못된 것만 찍어대요. 그 사람 병신됩니다. 그런 남편은요 바보 되어버려요. 집에서 아내가 계속 찍어대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 다 잃어요. 밖에는 뭐 병신 바보같이 논다고. 집에서 인정하고 당신 최고야 최고야 인정했지만 집에서 인정받고 밖에 나면 똑똑하게 놓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논다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한번 해볼래요? 지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잘못은 다 알아요. 그거는요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했잖아요 20년 동안. 고쳐집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칭찬해보세요. 고쳐. 당장 사람 바뀌어요. 왜? 복음적으로 하니까. 복음의 능력 믿고 하니까. 이거 백그라운드 믿고 하니까. 복음의 능력을 세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 바꾸고 만다니까요. 오늘부터 집에 가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거의 안 나오네. 특별히 불신자. 불신 남편이다. 더 하자, 더. 불신 남편. 당신이 좋은 점. 좋은 이유. 어? 그렇게 칭찬, 불신 남편 더 감동받아요. 우리 영계도 성도들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었고, 이렇게 전도자가 됐나?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연애를 받은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는 연애를 갚는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요? 재창조의 삶이에요. 재창조. 재창조가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어?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듭난 거잖아요. 옛사람을 깨버리고 세태를 갖추는 건 재창조잖아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날로 새롭도다. 이 재창조예요. 재창조. 우리는 매일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새로운 삶이 되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새로운 삶이 되지. 아멘. 새로운 삶,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고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말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종말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세요. 시작과 끝이에요.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세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으세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종말 옵니까? 그건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바울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훈련받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허감 문화.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라지를 계속 부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계속 부려. 12절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사단의 유혹거리라고 말하고 있지. 사단의 유혹거리. 이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빛의 갑옷이 뭡니까?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각인 뿌리 채지라 되어질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랑 같은 옛 틀에서 빠져나와 새 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옷을 입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벗을 수 없는, 벗겨지지 않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옷을 입고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요? 문제는 이 그리스도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으라고 거듭나게 구원배에 주었는데, 자꾸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옷을 벗으려고 그래. 언제 입느냐? 교회 올 때만, 교회 올 때만.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 옷 입고, 나가서는 벗어, 직장 갈 때 벗어버리고, 사업할 현장 갈 때 벗어버리고, 세상에 나갈 때 벗어버리려고 자꾸 벗으려고 그래. 영계 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집에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직장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업장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거 왜?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모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갈 수 있다. 로마서는요, 기독교 사회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들이 이 로마서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성경 구절이에요. 어거스틴이요, 이 탕자잖아요, 탕자. 예틀을 깨기 위해서요, 그냥 예틀을 못 깨가지고, 그냥 이 갈등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혼자 집에서 말이 그냥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 아이들이 음성이 아이들 같은 음성이요. 이웃집 아이들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웃집 아이들 같은 음성으로 아이들이 소리내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뭐라 들었냐? 톨레레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집어들고 읽어라. 자기 앞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그래서 이 성경을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펼쳤는데 눈길이 다 있는, 바로 눈이 가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던 예틀을 다 깨버리고 영적 영향력 입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셔틀을 인생으로 확 갖추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어버렸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탕자 우리 아들 돌아와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씀 하나가 완전히 그렇게 성자로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각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 받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 아무리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바꿔버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게 되게 돼 있어. 재창조의 삶을 살게 돼 있어. 영계 모든 성도들, 매주 강단에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각인 뿌리 체질 바뀌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변화가 와야 돼요. 내가 영적 변화가 와야 나를 통해서 가족이 바뀌고 친척이 친구가 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변화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들 많이 하죠. 1세기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카타콤이라고 공동묘지 밑을 파가지고 그 밑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해드렸던 소수 인원이었어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로마를 복음화해버려요. 어떻게 적은 소수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냐? 도대체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들에게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 종말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 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 오늘 오십니까? 밤에 문을 닫으면서 잠을 자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요, 만나고 헤어질 때 만나면 마라나타. 헤어지도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이 마라나타 뭐냐?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종말신앙, 재림신앙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서로 인사 자체가 벌써 마라나타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아주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설 수 있었어요. 전부 다 그냥 노동을 하면서 그냥 식모살이 하면서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 일해주면서 영향을 입히고 들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무브먼트, 영적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제대로 무슨 세상적인 무슨 지 예수 믿으면 다 잘려요. 집에서 쫓겨나요. 직업 다 잘려요. 아무 혜택 없어. 유대교에서 다 쫓겨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향을 입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힘 있는 사람 됩니다. 영향이 불 수, 내가 영향,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예수, 거기서 옷을 입은 사람.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빛을 감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사랑의 빛을 감는 삶.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면 안 돼요. 이제는요, 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은약적 가슴을 가지고 은약의 흐름을 타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이거는 복음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생명살을 위하여 이게 빚 갚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정말 재창조의 삶, 야 내가 변화됐구나, 너가 변화됐구나,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증거를 보면서 재창조의 삶을 살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